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바이오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이, 이시테하. 예. 사라이는 사례죠, 사례. 사라이, 이시테하, 너의 아내. 예. 이샤는 아내죠, 이샤. 아내고요. 예. 그래서 이시테카, 너의 아내 사라이를 로 티케라, 너는 부르지 마라. 예. 로 말라, 티케라. 티케라는 카라. 예. 카라는 부르다죠. 콜, 기도하다, 부르다. 예. 요청하다. 그래서 티케라, 너가 부르지 말라. 로 말라. 에트 쉐마. 쉐엠은 이름이죠. 예. 쉐엠, 쉼, 이름.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쉼, 쉬마, 그녀의 이름을 사라이, 사라이라고 부르지 말고, 키, 그것을 단지 그러나. 예, 키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 사라 쉬마, 그녀의 이름을 쉬마,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사라이는 이제 여기 이게 그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죠. 우두머리, 또 두목.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사라 하면요, 사라 하면은 이제 사르긴 사르인데 이제 해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린스, 예, 프린스의 뜻이 있거든요. 프린세스, 프린세스, 왕비. 이 해가 아마 여성일 거예요, 그렇죠? 여성 중에서 사르는 두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비. 이제는 그냥 두목 정도가 아니라 사라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라 여왕이다. 슈마, 그녀 이름이. 참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말 한 글자를 바꿨는데 정말 멋진 이름으로 바꿔주셨네요. 그리고 베라흐티. 예. 베라흐는 축복하다, 복주다. 예. 사람이 하나님을 베라흐 아도나이 하면은 송축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예. 베라흐, bless the Lord 할때 송축하다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베라흐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 bless 하다. 예. 그래서 내가 베라흐티, 내가 복 준다, 복을 주리라, 이런 뜻이죠. 오타, 그녀에게, 그녀를, 엣 플러스 해줘, 그렇죠? 그녀를, 예, 그녀를 내가 사라를 복 주겠다. 왜감 또한 나타티, 내가 주었다. 예, 내가 주었다. 민메네, 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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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메나, 민메나. 예, 민메나는 민은 프롬이죠. 민 프롬인데 앞에 또 매미 하나 붙었죠.
미 플러스 민 플러스 해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로부터, 그녀에게로부터죠. 그녀에게로부터 미도 프람이고 민도 프람이고 또 바이도 되고, 그렇죠? From by her 이렇게 되네요. 민매나 그녀로부터, 그녀에게로부터 다른 여자가 아니고 바로 그녀에게로부터 너에게, 라카너에게 벤 아들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약속한 것이 바로 지금 100세가 다 되어서 바로 사라 그녀로부터 너에게 벤을 주겠다. 참 아들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났고 그의 재산도 많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절실했죠. 레카벤, 너에게 아들을, 메라흐티하, 내가 그녀를 축복하리라. 내가 그녀를 축복하겠다. 두번 나왔네요, 그렇죠? 내가 축복한다. 오타, 그녀를 또 메라흐티하, 내가 그녀를 축복한다. 오, 그리고 하이에타, 그리고 그녀는 되리라. 하이아는 비컴이죠. 여기서는 비컴, 이다, 가지다. 이선 되리라. 완료형이니까 되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네. 고임, 나라. 나라들이 된다. 나라들이죠. 고이는 나라고요. 나라들이 된다. 나라들이. 근데 이제 갈로에서 나라의 엄마가 된다. 갈로의 mother라고 썼네요. 민족들이 된다. 나라들이 되고, 말라케, 그다음에 말라케 아민, 그리고 왕들, 왕들 아민, 백성들, 백성들, 백성의 왕들의 또 나라들의 갈로에서 마들이 될 것이다. 민메나 그녀로부터 이크 유 그녀가 되리라.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다른 여자가 아니다. 사라, 사라, 사라. 바이폴 아브라함 지금 17장 15장 이제 갑자기 확 넘어가 버렸네. 17절 죄송합니다.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이제 바이폴 나팔은 이제 나팔은 이제 여기선 그 엎드렸다. 나팔은 뭐 엎드려 죽었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fall down. 엎드렸다죠, 나팔. 몸을 숙여서 엎드렸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엎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 fall. 그가 엎드렸다. 아브라함이 알파나브 그의 얼굴로, 그 얼굴을 땅이 되었단 말이겠죠. 기역 개정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렇게 해서 엎드려 알파나브 그의 얼굴을 땅이 대고 숙였다, 엎드렸다. 그리고 이차크, 그런데 그가 웃었다. 자크는요, 자크는 이게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크가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자크가 자라도 이 자크 웃었고요. 계속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 이삭이라고 했죠. 이 이름에서 이제 이삭이 나왔죠. 이삭. 또 이게 롯의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크했죠. 웃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을 할때 웃는 그 웃음이죠. 농담을 할 때. 그냥 즐거워서 웃고 막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하하 이러는 거죠. 이차크 이차크. 예, 그래서 그가 말을 하였다. 바요메르 네 리포 레브는 마음이죠. 레브 마음. 근데 그의 마음 속으로 네 리포 그의 마음 속으로 하 레벤 이 한, 약간 의문사 같이 쓰였네요, 그쵸? 원래 맏몸이 붙으면 의문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벤은 아들이고요. 아들로,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면, 이런 뜻이겠죠. 할레벤. 메아시나. 메아는 100이죠. 샤나는 100살. 몇살할 때, 샤나, year죠. 그래서, 100살, 메아 샤나, 100살. 이빨레드, 이빨레드, 아이를 낳아줄까? 그가 아이를 낳아줄까? 100살에 아이를 낳아줄까? 일단,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내가 100살인데, 내가 100살인데, 내가 무슨, 아들 내가 놓을 수가 있나? 기력이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임. 만약에 임은 만약이제 혹은 또 만약에 또 여기서는 어찌하여 어찌 이런 뜻도 되고요. 혹시 임은 만일인데요. 만일인데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여기서는 혹은 뭐 아니 사라 사라 이름을 이제 주님께서 사라 요도를 안 하고 해로 바꿔주니까 바로 사라라고 했네, 그죠? 만약 사라가 아바트 티셰임 샤나 달레드. 이 아바트는요, 바트는 딸이고요. 딸이죠. 브랜치 도터. 벤은 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남자 같으면은 벤, 티셰임, 90살, 뭐 이렇게 했을 건데, 90살 된 딸이, 이런 뜻도 되고요, 그쵸? 이 올드라고 했죠. 90살 나이에, 바트, 티셰임, 셔나, 90살의 딸이, 델레드, 아이를, 혹시 놓을 수 있나? 이런 얘기죠. 델레드. 못 봤다는 거죠. 90살에 어떻게 애를 얻나? 저희 우리 모친이 80다돼 가시는데 90에 우리 어머님께서 애를 얻는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하크 했죠. 그래서 자크 허허허 이렇게 웃어버린 거예요. 바요메르 그가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가 말을 하였다. 누구에게 엘로힘 하나님께 루는 이제 오오네 이런 뜻이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러시려면 뭐 하시려면 블루 이슈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슈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크에 되리라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 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스마엘이 일단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 루 이스마엘 이흐예 루 이스마엘 이흐예 이스마엘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죠. 레파네하 당신의 앞에서 레파네하 파네는 얼굴이죠. 얼굴 앞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아발 사라 이스테하 요레덋 레하 벤 וקראת את שמו יצחק, והקימותי את בריתי איתו לברית עולם, לזרעו אחריו. ויאמר אלוהים, אבל שרה אשתך יולדת לך בן, וקראת את שמו יצחק. והקימותי את בריתי איתו לברית עולם, לזרעו אחריו. ויאמר, 그가 말하였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발, 사라, 이시테하, 요르데테, 라하. 네, 가자. 아발은 그러나 첫 번째는 그러나 참으로 네버둘레스 비엘리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죠. 아발 그게 아니고 진짜 아발 사라가 너의 아내 이시테카 너의 아내가 너의 아내 하나님 참 사라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쵸? 요레데트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레카 너에게 너가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 벤 레카 벤 너에게 아들을 요레데트 낳을 것이다. 얄라드 할 것이다. 얄라드는 노타. 그리고 왜? 가라타. 너가 부를 것이다. 너가 불렀다 하지만 부를 것이다. 에트 쉐모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이겠죠? 이차카라 할 것이다. 짜크 했잖아 너가. 짜크. 짜크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차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말은 이삭. 이삭에서 삭이 나타 이는 그거죠. 그가 놓다 3인칭 연륜 하여튼 이차크 웃었다 웃었다 봐 하킨모티 내가 쿰은 뭐냐 세우다죠. 쿰 일으키다 내가 세운다. 내가 그게 바 하키모티 내가 세울 것이다. 에트 무엇을 베리티 나의 언약을 베리트는 언약이죠. 계약 언약 이토 에트브라스 오죠. 에트브라스 바브 그와 함께 위드 힘 이토 그와 함께 베리티를 내가 쿰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리트를 이토 그에게 세우고 있다. 리 베리트 올람, 영원한 올람, 베리트가 되도록. 예. 올람은 에버레스팅이죠. 올람, 에버레스팅, 영원한, 영원하도록 베리트를 만들 것이다. 근데 자로 그의 자라의 자라는 자손이죠. 자사 자라라 자라라 자손들아 자라 그의 자손. 예, 이삭이 또 이삭의 자손을 얻는단 말이죠. 아라브 그의 이후에 그를 따라서 오는 그의 자손들 자라에게. 아하르는 애프터, 아하르 애프터. 그래서 그의 그의 이후에 아하라브, 아하라브. 예. 그의 이후에 오는 자손에게 내가 쿰할 것이다. 베리트 올람, 영원한 베리트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올레 이스마엘에게는 쉐마티하, 내가 너를 들었다. 예. 쉐마티는 내가 들었다. 카, 너를 너에게서. 예.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들어줄게. 이런 뜻이겠죠? 힌내 보라. 참으로 베라흐티, 내가 복 준다. 오토, 그를. 예. 여기서 이스마엘이죠. 예. 내가 그를 베라흐티, 내가 복한다. 그리고 그래서 베 히페레티, 파라. 파라는 열매 맺다죠. 예. 열매 맺다, 생육하다, 번성하다. 예.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이제 파라가 생육하다, 번성하다 이렇게 했네요, 그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오토, 그를. 그 외에 히르 베티 또 라바 할 것이다. 라바, 라바는 많다죠. 라바, 아브라함 라바 할때 라바는 많다는데요. 예. 그 내가 또 많게 할 것이다. 오토, 그를. 예. 이스마엘을 비 메오드, 메오드는 아, very much, exceedingly 이런 뜻이죠. 비 메오드, 대단히, 비 플러스 메오드, 대단히 많게 할 것이다. 비 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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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드. 그러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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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네임 아샤르, 열둘이죠, 그렇죠? 세네임 아사르, 열둘. 나시, 나시는 지도자죠. 나시, 나사에서 나온단 말이죠. 나사는 이끌던데, 이끌다 올리던데, 그 가운데 요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끄는 자 이런 뜻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예, 왕이 되겠죠. 왕이, 12명의 왕이 나올 것이다. 룰레드, 예. 그가 나올 것이다. 노케 할 것이다. 그리고 우 네타티, 네타티브, 내가 나타난 두개될 것이다. 주다, 두다. 나타, 그래서 네타티브, 그를 내가 두리라. 레고이, 나라로. 가돌, 큰 위대한 꼬이로 만들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섭섭하지 않게 다, 이거 다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한테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죠?
하나님이 너를 고의 가돌로 만들어 주신대. 고의 가돌. 니한테서 12명의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내 보내기 전에 아들 보내면서 마음 좀 아팠겠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무엇을 메리티 나의 언약을 아킴 내가 세운다. 네, 쿰은 세우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쿰 세우다. 그래서 내가 세우리라, 세우게 하리라. 에트 이삭과 이삭을 든 이삭과 함께 내가 아킴 세우리라. 메리티 나의 언약을 아시르 그것은 그아 그는 이스 아시르 그는 텔레드 레하 사라. 사라가 너에게 레하 너에게 텔레드 낳았다. 넣을 것이다. 그리고 라모에드 하체. 라모에드는 모에드는 어포인트먼트 기한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렇죠? 모에드는 또 congregation, 모임, 회합, 총회. 근데 여기서는 season이라고 해석이 되었네요. season, time, appointed, 정해진. 오헬 모에드 하면은 이제 해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에드 이때 정해진 하체 이 아, 마샤나 해. 해인데 어떤 해냐? 아하레트. 다음 해에, 다음 해의 다음 해, 그쵸? 의 때에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마쳤다. 칼라는 accomplish, 시스. 예, 마쳤다, 완성했다. 일다 끝냈다. 예, 칼라 끝났다. 칼같이 끝냈다. 칼라. 다베르 말, 일, 스토리 이런 거죠. 사건. 이토 그와 함께 그에게.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끝내고 나서 이런 뜻이네요. 예할 레 다베르 이토 그것을 그리고 마야 아 그거 올라갔다. 알란 올라갔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메알 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셨다. 지금 23절 여기까지가 이제 약속이고요. 그 다음 다시 할례를 하는데 내 절을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בשר עורלתם בעצם היום הזה כאשר דיבר איתו אלוהים. באיכה כגא לקחה את תיקה את צ'ה את אברהמי את ישמעאל. ישמעאל כרגע ישמעאל בנו,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데려서 그리고 에트 콜 모든 엘리데 베이토 그의 집 안에 베이트가 집이죠. 그의 집 안에 태어난 자 얄라드에서 나온 거죠. 엘리도 엘리데 모든 태어난 자들을 그리고 에트 또 모든 콜 모든 미케나트 미케나트 카세포 그의 돈 카세프는 은이죠. 은, 돈. 그래서 그의 돈으로 미케나트 구입하였던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이죠. 미케나 구입이죠. 구입한 사람, 바우트. 구입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걸 모든 자하르, 남자들, 베, 안세, 남자인데, 베이트, 아브라함 집안에 집안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그 자하르를 모든 자하르를 남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야말했다 야말 물은 이제 자른단 말이죠. 서금시전 하였단 말이죠. 물건을 잘랐다. 물 그래서 야물 야말 잘랐다. 에트 마샤르 살인데 어떤 살이냐면 올렐라탐 예. 아까 예, 올렐라라고 했죠. 아까 예, 올렐라탐 예, 그래서 그 토피의 살을 야말했다 예. 서금사이즈했다 예. 지금 약간 여기 지금 요거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가버리더라고요. 잠시만요. 잠시 기다려야 되네. 그래가지고 베에첨 바로 계속 화면은 안 움직이지만 계속 해야 되겠네. 베에첨 예. 베에첨은 에첨은 그 뼈잖아요. 뼈 예. 지금 여기 예. 지금 여기 잠시 멈춰버려서 17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또 스탑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에첨 하여 그날에 그날 뼈잖아요. 에첨 에츠가 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에첨 하욤 그 날에 에따키 하고요. 이게 계속 다운되네. 요런 게 하지. 아, 넘어갔다. 네. 네. 아,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석금사 에첨 하욤 하쯔 그리고 카세르대로 디베르 예. 건드리니까 지금 먹통이 되어서 손 안 대고 디베르 카셜 디베르 말씀하신 그대로 이토 그에게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디베르한 그대로 그가 물건을 잘랐다. 예. 아브라함 벤 티슈임 바테샤 아샤나 בהימולו בשר עורלתו.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벤. 벤 이게 나이고요. 티시임. 티시임 바 테샤. 예. 99 샤나. 99살이죠. 그렇죠? 99살에 무엇을 했다고요? 네. 힘몰로
배는 여기서는 전치사고요. 네. 할 때에 when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가 잘랐을 때에 힘으로 보이시죠? 건드리면 지금 다운되어서 배 힘으로 할 때에 바샤르 올렐라토 그의 두피를 잘라는 것이 99세였다. וישמעאל בנו בן 13 שנה בהימולו את בשר עורלתו.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스마엘은 베노크의 아들은 벤 나이가 여기서 여기 벤은 나이고요. 벤은 셜롯이 3 에슈레는 10이죠. 그러니까 셜롯이 에슈레 13 나이 샤나 해 13살에 베 히물로 그의 할례를 행하였던 이런 뜻이죠. 베 플러스 히물로 그의 할례를 행하였던 때가 13살이었다. 에트 베샤르 살 올레라토 그의 표피를 그리고 בעצם היום הזה נימול אברהם וישמעאל בנו.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첸 그 뼈에 뼈날에 그러니까 그 바로 그날 하째 이날 니몰 그가 그 스컴사이즈를 당하였다. 그가 스컴사이즈를 당하였다. 아브라함이 스컴사이즈했다. 할례를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했다. 베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래가지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같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야, 27절. 아, 그리고 여기까지. וכל אנשי ביתו יליד בית ומקנת כסף מאת בן נכר נימולו איתו.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백홀 그리고 모든 안세 사람들 베이토 그의 집에 사람들 안세들은 옐레드 바이트 집에서 태어난 자 옐레드 태어난 자 얄라드에서 옐레드 바이트 집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미케나트는 구입하다 사다 캐셰프 은 돈이죠 은을 주고 구입한 사람들 그리고 메트 벤 네카르 네카르가 그 포리너 이방인의 자녀 로부터 물 했다 물건을 잘랐다 물 그래서 님몰루 이토 그의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진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